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라.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문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현하의 천지대세가 선천은 운을 다하고 후천의 운이 닥쳐오므로 내가 새 하늘을 개벽하고 인물을 개조하여 선경세기를 이루리니 이때는 모름지기 새 판이 열리는 시대니라. 하도와 낙서의 판도로 벌어진 오늘의 산하 수천 년 동안 수만리에 펼쳐져 있구나. 가을 개벽의 운수 포태하여 세계를 길러왔나니 변화의 도를 그려가는 1월이 성령을 왕성케 하느니라. 만물은 어머니 군덕에 바탕하여 생겨나 부끄러워하는 본성이 있으니 방탕신도는 천지 변화의 큰 법도와 기강이니라. 봄기운은 만물을 내어놓는 것이고 여름기운은 만물을 호탕하게 길러내는 것이요 가을기운은 조화의 신이며 겨울 기운은 근본인 도인이라. 내가 주재하는 천지 사계절 변화의 근본 기강은 기로 주장하느니라.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대도술이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 선경의 무량 대운을 열려하나니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의 큰 복을 구하라.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 천지 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 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나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과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라.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문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혹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청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그러므로 혹 신의를 떨쳐 불의를 숙청하고
혹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삶을 구하는 자와 복을 구하는 자는 크게 힘쓸지어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키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천지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천지의 만물 농사가 가을 운수를 맞이하여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벽 시간은 도통군자도 모르게 하느니라. 너희가 그토록 애태우며 기다리나 눈 한번 깜짝하는 때에 개벽이 되느니라. 되느라면 그렇게 바짝 되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천지에서 위해야 날이 닥치고 시간이 되어야 날이 닥치느니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풋나락은 못 먹는 법이니 아기가 열 달을 별러 나오는 것과 같이 때가 되어야 천지 개벽이 되느니라. 앞으로 오는 세월이 연으로 다투다가 달로 다투다가 날로 다투다가 시간으로 다투다가 분으로 다투게 되리니 대세를 잘 살피라 하시니라. 앞으로 저녁에 본 사람 아침에 못 보고 아침에 본 사람 낮에 못 보는 때가 있느니라. 동서남북이 바뀔 때는 천둥지동이 일어나고 송장이 거꾸로 서며 불도 켜지지 않으리니 놀라지 말고 마음을 키우라. 천지이치로 때가 되어 닥치는 개벽의 운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나니 천둥지동 일어날 때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사무치리라. 천지 대도에 머물지 않고서는 살 운수를 받기 어려우니라. 천하의 천지대세가 선천은 운을 다하고 후천의 운이 닥쳐오므로 내가 새 하늘을 개벽하고 인물을 개조하여 선경세기를 이루리니 이때는 모름지기 새 판이 열리는 시대니라. 이제 천지의 가을 운수를 맞아 생명의 문을 다시 짓고 천지의 기틀을 근원으로 되돌려 만방의 새 기운을 돌리리니 이것이 바로 천지공산이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벽의 운수는 크게 개혁하고 크게 건설하는 것이니 성과 웅이 하나가 되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안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그러므로 이제 천지도수를 뜯어고치고 신도를 바로잡아 만고의 원을 풀며 상생의 도로서 선경의 운수를 열고 조화 정부를 세워 함이 없는 다스림과 말 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교화하여 세상을 고치리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때는 해원시대라. 사람도 이름나지 않은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이름 없는 땅이 기운을 얻느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벽이 될 때에는 온 천지에 있는 신명들이 한꺼번에 손을 잡고 나의 명을 따르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천지 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그때 그때 신명이 나와야 새로운 기운이 나오느니라. 나의 일은 무위이환이라. 신도는 지공무사하니라. 신도로서 만사와 만물을 다스리면 신묘한 공을 이루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환이라.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위이화라 하느니라. 상제님께서는 구릿골 냇가에 나무 밑에 가시어 자주 씻으시는데 하루는 씻으시다 말고 넋을 잃은 듯이 한참을 앉아 계시더니 문득 휴 하고 한숨을 쉬시는지라. 호연히 왜 그러고 앉았어요? 뭐 생각해?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생각하겠냐?
언제나 세상을 뒤집어 버릴까 그 생각이지. 그래야만 내가 괜찮을 터인데 이놈의 것이 뒤집어 쓰려니 무거워서 안 뒤집어진다 하시니라. 호연이 다시 어디가 무거워요? 얘기 좀 해봐요. 오른팔이 무거워? 왼팔이 무거워? 하고 여쭈니 상제님께서 천지가 다 무거워야 하시거늘 선생님이 천지가 그렇게 다 무거울 적엔 다른 사람도 무거워서 죽을 테고 새로 이루려는 사람도 죽고 몇 번 죽어야 해? 그러니 선생님은 몇 번 죽을 참이야? 하고 여쭈는지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손마디 하나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천지신명이 옹호를 해서 그것으로 살지 죽는 사람이 아니여 하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돌멩이로 짚을 빻고 계시니 호연이 왜 그렇게 빻아요? 손 안 아파요? 하거늘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백 개벽을 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호연이 천백 개벽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고 여쭈니 가 덥적거리지 말고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아라. 이제 천이 천마라고 만이 만마라는 세상이 오느니라. 그렇다 해도 네 마음 하나만 꿋꿋이 지키면 괜찮으니라. 이 뒤로는 누워서 밥 먹는 세상이 오리니 나는 그런 세상을 못 보고 가지만 너는 본다 하시니라. 이에 호연이 세상이 어떻게 그럴까 하고 의아한 듯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밖에 나가지 않고도 방에 앉아서 바위 같은 기구로 밥해 먹고 사는 이치가 돌아온다. 이제 세상이 다 됐다 다 됐어 하시니라. 호연이 더욱 궁금하여 어떻게 어떻게 하며 보채니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 이치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니라. 세상이 아침 저녁으로 두 번 가르치리니 무슨 말이 소용 있겠느냐. 날로 다르고 참으로 편할 것이다. 복 없는 놈은 고생하고 배고플 테지만 눈이 바로 박힌 놈은 죄가 먹고도 남으리니 좋은 세상이 돌아와 좋은 꼴을 볼 것이다 하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 각기 제주 자랑을 하리니 큰 제주가 나올수록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니라. 제주 자랑이 다 끝난 후엔 도술로 세상을 평정하리니 도술 정부가 수립되어 우주 일가를 이루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선천은 기계 선경이요 후천은 조화 선경이니라 하시니라.